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스닥의 상승 탄력도는 여전히 1% 후반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3%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 코스피 지수를 올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집계되고 있다는 건 좀 아이러니합니다. 과연 오늘 외국인은 무엇을 매도하고 있는지 시장 안에 있는 내용들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죠. 이슈 추적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시초 상위 안에서 빨간불을 켠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 과연 이들이 외국인이 아니면 누가 샀을까 했는데 외국인은 현재 매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후장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또 분위기가 바뀌네요. 예, 삼성전자를 사는 금액보다 네. 하이닉스를 매도하는 금액이 더 큽니다. 아. 게다가 또 금융주 팔아다가 삼성전자 사고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다 됐고 좀 정체됐던 종목들 돌려주면서 시장 약간 좀 회복이 들어가나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또 그래도 짱짱합니다. 특히 소재 쪽이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도 강한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 한 2610선까지 훅 하고 좀 들어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연속성이 나올지 내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일 잘 부탁드리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마치 내 손은 떠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거 한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지난주부터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로봇츠가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개별 종목들의 탄력도가 계속 눈에 띄어서 이 역시도 모처럼 점검을 해보고 가죠. 먼저 반도체 시장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ESSD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에이징랜드가 거의 뭐 TSMC 실적 덕에 같이 올랐다면 오늘은 TLB가 CXL 그리고 ESSD 키워드 다 가져가면서 거의 대장격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18% 가까운 급등에 14,820원 지나고 있고요. 한양 디지텍도 3.86% 올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와중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뭘까 하고 찾아보니 단연 ESSD가 떠오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한번 다뤄봤죠.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대용량 저장 장치입니다. 실제로 AI 서비스 고도화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저장 부품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SK이닉스의 실적을 뜯어보니 그냥 단순히 조안내가 아니라 AI 수요가 증가한 게 보인다. 왜냐? HBM이라던가 ESSD 등 고부가 제품에 대한 판매 전략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고부가 가치로 인해서 우리는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 속도의 차이를 더 벌려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ESSD의 지금 시장 점유율은 어떨까요? 왼쪽에 있는 게 2023년 4분기 기준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당시 삼성전자가 1위를 굳건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45%를 차지했고요. 뒤를 이어서 SK이닉스가 32%, 그 뒤에 마이크론,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이 있지만 ESSD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양강 구도는 굉장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집계된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1, 2위 업체 삼성전자, SK이닉스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조금 더 높아졌고요.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순으로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시장이 선택한, 시장이 환호하는, 시장이 SK이닉스 실적에서 발췌한 키워드는 ESSD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이틀째 강하면 그런가 보다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네. 네, 이쪽에 대해서 얼만큼 해당 기업에 대해서 수익성을 보는지, 그 들어가는 PCB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이 그만큼 수익성을 볼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럴 때는 그냥 해당되는 핵심주를 사는 게 맞겠죠. 그럼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SK이닉스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정확하게 얘기했던 부분 보게 되면 HBM 다음으로도 특히 앞으로 성장과 수익성은 ESSD 쪽에서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러면 아니 HBM이 더 큰데 그러면 관련된 부품주를 찾는 게 아니라 관련된 섹터를 찾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빠졌고 새롭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좀 더 베팅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낙폭 과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변화는 나온다고 보는데 일단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잘 나왔고 가이던스마저도 계속 좋게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쪽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추격 매수는 안 하겠습니다. 시장이 선택해서 이틀째 오르는 걸 봤을 때 뭐 내가 거기에 반박할 의지는 없지만 뭐 반박할 여지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의지 박약자를 계속 모시네요. 여지는 저는? 없지만 예. 하지만 지금 수익성까지 따져봤을 때는 앞서 그 양강구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 다른 기업들도 정말 큰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기 때문에 따라붙진 말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ESSD의 후발주처럼 또 다른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SK하이닉스도 내년에 CXL을 속도 낸다라고 해서 CXL 관련주들도 모처럼 오르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중에 TLB가 둘 다 된다. 둘 다 연관돼 있다라고 하면서 제일 강한 모습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CXL도 일단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에서 우리 또 중요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쪽인데 항상 만약에 이게 또 채택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개발은 삼성전자 또 그 이득은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일단 개발을 다 해놓고 이제 계속 뭐 2.0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변화는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걸 어떤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좀 채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부터는 이거를 이제 AI 서버 쪽에 들어갈게 라고 해줘야 HBM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변화가 나오겠죠. 저희가 아무리 기술 개발해놓고 좌판에 딱 벌려놨는데 와서 손님이 와서 딱 채가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하고 흥정을 붙여야 되겠죠. 아직 흥정 전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을 너무 먼저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어떤 손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살려고 훅 들어왔었을 때 그때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게 더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조금 빠르지 않나 라는 쪽에서 과거에는 또 네오셈 같은 종목이 먼저 움직였었는데 지금 또 그런 쪽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조금 좀 기다렸다가 후속 변화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고 일단 수주 관련된 쪽에 변화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있어서의 개발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정말 수혜주를 찾고 싶다면 그와 관련해서 수주 내용이 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CXL 관련주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네오셈이 있고요. 엑시콘과 TLB, 퀄리타스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XL과 ESSD 키워드가 다 붙은 TLB가 오늘장에 굉장히 강해요. 앞서 김민수 대표님이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있는데 TLB에 대한 현재 주가와 매력도를 좀 비교해 보자면 적정 주가 수준에 도달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보이십니까? 주가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비싸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뭐 안 비싼 종목들 올라간다 그러면 다 가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지난 분기까지 나왔던 부진한 실적들의 흐름들이 마무리가 좀 하반기에 지어야 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속도는 조금 더 강화될 수는 있겠고요. 그만큼 완전히 시장에서 외면되다가 지금 빠르게 변환되는 만큼 탄력들이 살아나는 것은 실적에 따라서 좀 더 바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탱기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막 이 정도 바닥을 찌든 것 같으니까 또 막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내일은 강하게 들어왔다가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윗꼬리가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하는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추가로 또 계속 보유해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평가된 혹은 너무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슈가 나와서 오늘 반응이 강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CXL과 ESSD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정말 찐백이 종목이 있습니다. 진또백이라고 하죠. 삼성전자예요. 이 CXL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수혜주로 많은 분들이 아셨을 텐데 갑자기 이제 하이닉스가 거론되면서 뭐야 했을 텐데요. 원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은 또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에서 매도하고 삼성전자로 이동하는 외국인의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삼성전자에 어떤 재료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네, 같은 업 섹터라고 하더라도 둘이 같이 움직일 수는 없는 운명인가 봅니다. 네, 하나가 올라가야 네. 하나가 쓰러져야 하나가 또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뭐 대만 언론 쪽이죠. 거기서 엔비디아의 쿨 테스트를 조건부로 승인했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지금 현재 장중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쳤습니다. 매수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변화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변화가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견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잘 보시게 되면 왜 그러면 조건부라도 승인을 하느냐. 엔비디아는 솔직히 삼성전자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또 공급망을 확보하다 보니까요. 근데 자꾸 수율이나 아니면 기준에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부터는 그러면
들어왔었을 때 엔비디아는 지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급 물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HBM 쪽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또 신경 써야 되고 가야 될 부분이 맞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 31일 날 나오는 실적 발표 때 나오는 컨퍼런스 콜까지 봐야 되겠죠. 거기서 어떤 삼성전자의 입장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조금 더 힘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네. 주에 삼성전자의 3분기 확정 실적 발표를 보고서에 더 뚜렷한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 일단은 그런 전 이야기를 봤어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워낙 두려움에 입사해서 반도체에 대한 매도 행렬이 거세졌다면 이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네라는 걸 하나씩 확인한 외국인도 개인 투자자들도 돌아오고 있다라는 글을 봤거든요. 네. 정말 맞는지 반도체에 대한 오늘장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현재 좋아 보이는지 마지막으로 의견 주시죠. 네, 뭐 물렸고요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추매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관점들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확실하게 삼성전자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그다음에 다음 전략을 짠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 갖고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SK하이닉스는 그러면 왜 빠져라고 했었을 때 상대적인 관점이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 다 어떻게 보면 균형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당장에 잘 실적과 함께 시장을 끌어간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추세 흐름들 잘 지키는지 흐름을 봐가시면서 선택했다고 하게 되면 그 전략 그대로 일단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오늘 SK하이닉스로 손이 바뀌는 것을 보고 괜히 따라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확정 실적까지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유효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현 구간에서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는 유망주는 없으신 건가요? 따로 종목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HBM3E로 들어가서 네.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야 될 회사가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좀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관심 종목 안에는 네, 그냥 관심 종목입니다. 관심 네. 종목.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양 쪽에서 앞으로 채택이 돼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오테크닉스고요. YC라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가장 삼성전자와 함께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YC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관심 종목 안에 넣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로봇으로 가볼게요. 아, 참 로봇이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로보로보가 15%의 급등, 휴림 로봇은 13%의 급등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 테슬라 실적이 공개되고 나서부터 약간 자율주행에 대한 차이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고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로봇주,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김민수 대표님, 네. 어떤 요인 때문에 오늘 로봇주들이 다 같이 오른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로봇 네. 쪽은 모멘텀이 지금 강한 쪽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뭐 움직이는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휴림 로봇이 눈에 띄고요. 맞아요. 이거는 뭐 회사를 뭐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엔셀인가요? 예, 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그러는데 EQ셀이네요. EQ셀. 네, 인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또 내년부터 이행되는 뭐 초등학생 쪽의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쪽에서 이쪽도 코딩이나 이런 쪽의 교육용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들 정도 빼고는 낙폭과대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로봇 산업이 산업용 쪽으로는 완벽하게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이족 보행 로봇 쪽은 한국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로봇 모멘텀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은 트레이딩 정도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로봇주를 다시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요. 신규 상장주들이 특히나 로봇 안에 있는 신규 상장주들이 대거 국내 증시에서 데뷔를 하면서 다시 로봇에 대한 관심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종목인 클로봇이라든가 시메르 오늘 다 하락하고 있고요. 네. 그 종목을 제외하고 다른 로봇주들이 빨간부르게 그러니까 그 신규 상장 효과나 그 관심 효과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게 무방하겠네요. 네. 시메스 같은 경우도 네. 상장 공모 당시에는 4조 가까이 몰렸지만은 나오고 나서 특히 기술 특례 평가 기업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과거만큼 성장을 하니까 이쪽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커질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이 막연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성과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클로버 같은 경우도 솔루션 쪽에 강점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플러스 알파 뭐라고 하게 되면 아직 뭘 뚜렷하게 보여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덩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좀 큰 종목들 쪽에서 보는 게 낫겠죠. 특히 이제 삼성 쪽과 연결되어 있는 레인보우라든가 네. 이제 두산 쪽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오늘장에 로봇주들이 오르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아는 대형주, 대장주들이 오르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로봇 테마가 시장의 주도 테마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 보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뭐 정부 지원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과대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인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그중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또 언급을 하셨어요. 네. 대형주로 또 대장주로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도 엮여있다라고 했는데 현 구간에서 그러면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 가능합니까? 살짝 올라있는데요. 네. 네,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볼 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을 잘해서 보라기보다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사업부별 조정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억울한 두산 밥캣이 있긴 하지만 밑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북미 쪽에 영업망을 같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우량한 자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보강되는 국면들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이번 개편의 수혜는 두산 로보틱스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럴 정도까지 해서 한번 또 강하게 전고점대 부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또 챙겨야겠죠. 네. 네, 그런 관점 쪽으로 일단 눌림목 쪽의 대응 정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뭐 그렇다고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보유자의 영역이고 눌림목에서 매수로 로봇 내에서는 가장 또 지배구조 개편 이슈까지 더해질 수 있는 기대주가 아닌가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이슈 추적은 반도체와 로봇이었고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